빨래는 일주일에 두 번. 아, 이게 좋겠다. 하나야, 우리 가사 분담할 거 다 생각하고 있지? 그럼 그럼. 검색해보고 정리하려는 건가? 야, 갑자기 어디 가? 나 현장 밥상으로. 밥상? 금방 올게. 혹시 달인지 관리비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러 간 건가? 뭐야, 김하나 폰 미쳤네. 나 관리비 생각을 못했지? 관리비 자동 납부 신청해놔야겠다. 아, 근데 김하나 뭐야. 다 정리했지? 나부터 얘기한다. 일단 빨래는 일주일에 두 번. 두 번이나? 매주 화요일엔 내가, 금요일엔 너가.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는 청소하는 날. 화장실 청소는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어때? 좋아요. 응? 그럴까? 넌 아까 답사 관리비 알아보고 온 거야? 그게 저 앞에 내가 찍어둔 빵집 문 열었나 보고 왔어. 아, 그게 빵집 보고 온 거구나. 그럼 그렇지. 낭만에 빠지면 김하나가 아니지. 아, 그럼 나는 퇴근길에 번갈아 가면서 조각 케이크 사기. 케이크? 아, 취존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사온 거.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같이 서로 맛집을 탐방. 잠깐, 낭만은 거기까지. 관리비는 얼마나 하는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상황수 돌고는 김하나 담당. 콘 줘봐. 오케이. 자, 여기 보면 하나 원큐 앱으로 상하수 요금도 낼 수 있거든. 오. 그럼 이렇게 우리 가사 분담 끝.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꼭 우리 진짜 룸메이트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사랑아. 그치? 그렇긴 한데 조각 케이크 그거 먹어야겠네. 맛있겠다.